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이성균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 전국의 네티즌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국가 권력이 마음먹고 누구든 털면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 건데요. 지금까지도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강압수사를 하고 주변인들을 탈탈 털고 압박하고 보시다시피 숨도 못 쉬게 만듭니다. 저게 제대로 된 수사입니까? 가족과 사생활까지 털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면서 피의사실 유출해서 아예 그냥 생매장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수사받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게 된 분들을 두고 아주 황당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이제 와서 언론에선 피의사실 공표 논란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데 언론의 태세 전환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을까요? 너무 일찍부터 수사 내용이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알려졌다. 언론에 피의 사실이 공표되고 유튜버들 불확실한 정보를 퍼날라서 사건의 본질이 흐려졌다. 맞는 말인데요. 당장 KBS는 국민의 세금 타령할 땐 언제고 저런 식으로 뻔뻔한 보도만 이어가고 있는 겁니까? 더 심각한 내용들은 차마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가족분들은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TV조선에선 저게 보도입니까? 저게 단독 보도의 가치가 있냐고요? 어떻게 저런 것들도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이러니 당연히 네티즌들도 유족이 공개 안 한다고 했는데 왜 공개하냐? 강제 공개 아니냐? 내려라!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세연도 또 가세연을 하고 있는데요. 썸네일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심각합니다. 추가 글까지 많은 시민들한테 전해지며 좀 내려라!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결국 언젠가 본인에게 돌아온다. 사회의 악같은 존재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혓바닥살인마라고 불렀던 사이버레카 뻐까도 여기에 또 탑승하는데요. 이러니 조회수에 미친 레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위기라고 늘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런 문제를 법과 제도만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고요. 영상 내리라는 비판에 오히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며 아직까지도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황당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이 개인의 멘탈적 사고의 문제라면서 망언을 내뱉었다가 보시다시피 비판을 불러왔고요. 결국 이 모든 건 검찰, 경찰, 언론의 문제도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 당시부터 마약을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이현욱 같은 사람은 한동훈한테 공감을 한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내뱉고 있는데요. 정치를 저딴 식으로 하진 좀 합시다. 진짜 구역질 난단 말밖에 안 나오고요. 이재명 대표랑에선 저렇게 실실 웃으면서 아직까지 조롱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와 관련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의 비판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에 즈음하여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범죄 의혹이 있다면 예외 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법 앞에 성역은 없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권력 그 누구라도 공정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와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관한 특검이 국민적 관심사고 특검 수용 여론이 높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비켜갈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제가 누차 언급한 바 있듯이 죄가 있다면 왜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지 못합니까? 저는 구국의 결단으로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겠습니다. 악법, 몰카 공작, 우는 말고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 국민의힘은 일신, 우일신, 혁신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가장 큰 혁신의 대상은 수직적 조직 문화, 창의성과 민주주의를 잊은 상명하복식 정당 문화,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용산 대통령실에 눈치만 보는 기회주의, 출세주의를 과감히 혁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거듭 태어나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수직적 리더십, 상명하복식 반민주주의, 기회주의와 결별해야 합니다. 그런 전제 속에 당내 민주주의도 창의적 미래 비전도 숨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하는 비대위원장,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민심과 함께 가는 비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체포특권 포기하지 않으면 공천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얄팍함 대신 한간에 제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검사 낙하산 공천을 할 것이라는 의심들 하시는데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실력 있고 경쟁력이 있다면 상향식 민주적 방식으로 경선을 통해 친윤이든 비윤이든 공천을 받는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비윤이라고 찍힌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저는 평생 불의한 범죄를 단죄하는 검사로 살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행정의 수장으로서 과분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정치 문외한입니다. 오로지 국민의힘 총선 승리에만 제 역할을 다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여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이랬다면 땡전 뉴스가 땡윤 뉴스로 부활하고 노태우가 한동훈으로 둔갑해 2024년 서울의 봄을 유린하겠다는 국민적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을까? 대통령의 측근 아들까지 잘못이 있다면 수사받고 구속된 전례대로 대통령의 아내까지 법 앞에 예의 없다는 사법정의 수혜자로 기억됐으면 어땠을까? 절대권력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고 모두 다 예라고 외칠 때 아니오라고 외친 강단 있는 사람으로 남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큽니다.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과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내 민주적 절차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 이준석, 김기현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중도 하차, 영거 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끝내 선출직 당권이 물러나고 보이지 않는 큰손의 힘에 의해 비대위원장이 점령군 사령관처럼 국민의힘을 접수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짓밟으면서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를 지휘하는 언어도단, 형용 모순을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비어천가와 훈비어천가의 합창소리가 드높겠지만 국민의힘 밖에서는 원성소리가 높다는 사실을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은 알까? 내년 총선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권 심판선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 차별화하지 않고 민심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나팔수, 윤석열 앵무새로 총선을 치르다가 큰 코 다칠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언론의 물개박수와 언론의 행갈에 너무 취하지 마십시오. 취약점을 보이는 순간 물개박수 치던 손가락은 삿대질로 변하고 행갈에 치던 손을 거두고 땅바닥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때 많이 뻘쭘하고 많이 아픕니다. 늘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거울 앞에서 자기 객관화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